아니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이 그런 거야. 30대 중반에 네. 내가 결혼할 남자를 만난다는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아이 그 좀 솔직히 그럴 만 하잖아. 나도 36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잠깐만. 그 북쪽에서 나타나요? 동쪽에서 나타나요? 서쪽에서 나타나요? 내가 막 물어봤어.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있다는 거야. 어머.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만은 연예인들 봤을 때 솔직히 내가 아는데 할 사람 아니야. 우리는 이 안에서는 개그맨들 연예인들 중에서는 솔직히 나랑 결혼할 사람 없어.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 그래서 잘 생각해 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연예인만 있어요? 아니잖아. 아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스태프들도 있잖아. 어? 아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봐봐. 아니 우리 맨날 매주 보잖아. 우리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만나고 방송국에서도 만나고 하잖아. 근데 봐봐라. 그냥 이렇게 맨날 봐도 정드는데 요 작은 카메라 안으로 나를 맨날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이 들어왔는데 정이 들지. 어 잠깐만.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번 카메라 감독님 나 좋아요? 에이씨 너무 빨리 웃는다. 오케이 3번 카메라 감독님 나 좋아요? 아직 나에게 3번이 남았다. 3번 카메라 감독님 나 좋아요? 아이씨 저래 진짜 너가 왜 그래. 아 카메라 감독님 없어요. 누가 나 좋아해요? 국지야 오디오팀 가서 찾자. 미치겠네. 잠깐만 야 누가 얘기한 거야. 3번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 팀 건들지 말래잖아. 오디오 팀으로 가래잖아. 아 그래? 아 오케이 스태프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 팀. 자 오디오 팀은 누가 나 좋아해? 국주야 조명팀 가서 찾자. 미치겠네 진짜. 이것들이 짰나. 조명팀 가요. 조명팀 누가 나 좋아해요? 어? 야 이게 뭐야? 야 묶어졌잖아. 야 뭐야 나 때문이야? 누가 나 좋아하냐고. 야 너 때문에 나 이거 코너까지 못했는데. 국지야 다른 프로 가서 찾자. 나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 전국 노래자랑 여기 가야 되겠구만. 야 씨